제가 수술 설명할 때, 그리고 수술 마치고 나서 환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아무 문제 없이 2주 내에 집에 가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수술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걸더 해야 돼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영상을 보고 많은 환자분들이 댓글 질문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직접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대표적인 질문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식도암 3기인데 수술한 지 7개월 정도 되셨고, 먹는 양도 줄고, 소화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어떤 수술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연히 식도는 제거했을 거고, 한90% 이상은 위를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붙여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식도가 없어지고 위를 관 모양으로 만들어서 식도를 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식도가 그냥 파이프가 아니라 근육이 있어서 음식을 아래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위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위는 이제 커다란 주머니예요. 위는 우리 몸에 정상으로 있을 때 음식을 저장을 했다가 아주 가끔씩 십이지장으로 한 번씩 꿀꺽해서 넘기는 역할만 하거든요. 식도는 계속 이렇게 짜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위가 대신 재건을 했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수술하고 나면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적응해야 되죠? 일단은 음식을 먹고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자세도 밥 먹고 눕거나 그러면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 옛날 연구긴 한데, 이제 원래 위 자체가 이렇게 연동 운동을 잘 하지 않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연동 운동을 조금씩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한 논문들이 있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다. 한 70년대인가 80년대 이제 미국에서 발표된 그냥 논문을 보면 환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건데, 수술하고 나서 밥 먹는 게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은 10%도 안 돼요. 90% 이상은 뭐가 불편해도 불편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원래대로 돌아갈 갈 수는 수가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적응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환자분들이 그래도 대다수 환자들이 적응이 되는데 필요한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분 7개월 지났는데도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대개 한두 달 정도면 나아지고요. 제 환자 중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 정말 못 먹겠다고 막 너무 힘들어 하시다가 6개월 지나니까 좀 나아지신 분이 제 기억에는 제 환자 중에 가장 최장 긴 경우였던 것 같아요. 7개월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하셔야 될 거는 원래 원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저희 또 이럴 때 소화하는 것들이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가 좀더잘 되는 음식이 있는지, 채소는 안 좋다고 하는데 먹어도 되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첫 번째는 제가 그쪽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 외과 선생님들이 하시는 그 비만 수술이랑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르고 나면 우리 몸에 이제 뭐 인슐린이나 글루카온 같은 호르몬의 분비가 바뀐다고 그래요. 구조적으로도 바뀌고 몸에 이제 호르몬의 분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이 드셔도 몸무게가 다 빠져요, 환자들이. 마치 비만 수술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저도 한번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이제 자료를 쭉 봤는데, 90% 이상이 10% 이상 몸무게가 빠져요. 일단 제가 몸무게가 80kg면 수술하고 나면 뭐 70kg, 아니면 60kg 때까지 쭉 빠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몸무게가 덜 빠지는 게 어쨌든 환자한테 좋거든요. 근데 덜 빠지려면 잘 드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식사량도 조절하고 기름진 거안 먹으려고 그러고 항상 뭐 탄수화물도 적게 먹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수술하신 분들은 하지 말라는 걸더 해야 돼요. 우리가 먹지 말라고 그게 하는, 반대도 다른 암이랑 다르더라고요. 예, 무조건 잘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기 먹어라, 기름진 거 먹어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수육 삶아서 드시라고. 기름진 거 많이 먹어도 되니까. 안 그러면 살 빠지고, 살 빠지면 안 좋다.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음식을 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한할 건 없어요. 그런데 아까 채소 얘기가 나온 건 뭐냐면, 환자에 따라서 채소가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까칠까칠한 거, 그리고 이제 날채소. 채소도 생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그거를 뭐 익히거나 네, 소화가 잘 되죠. 네, 잘 되죠. 이제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채소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조리 형태를 소화가 잘 되게끔. 그래서 빵 같은 경우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잡곡빵을 먹고 그냥 흰빵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식도염 수술하신 분들은 잡곡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까칠까칠해서 버터 많이 들어간 맛있는 빵을 드셔도 되나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드셔도 돼요. 소화가 상관없어요. 이제 괜찮고 또 물어보시는 게 매운 거 먹어도 되나요? 매운 거 상관없어요.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커피 마셔도 되냐? 커피 마셔도 돼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마셨을 때 문제는 정상적인 사람은 식도랑 위 사이에 이렇게 조여주는 밸브가 있어서 그렇죠. 역류가 안 되게끔 하는데 네. 수술하게 되면 그 역류 를 막는 부분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역류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커피 드셔도 되는데 드신 다음에 심물 올라오고 역류되면 그 경우는 줄여야 돼요. 탄산음료 드셔도 되는데 탄산음료 마시고서 역류되는 것 같으면 줄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릴 거는 다 생기는 건 아닌데 수술하고 나서 식은땀 난다. 배가 뒤틀리게 아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식사 후에요. 네. 덤핑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음식이 먹고 나면 이제 너무 빨리 십이지장으로 소장으로 넘어갈 경우에 인슐린 분비가 많이 일어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천천히 드셔야 되고 그리고 단당류를 드시면은 인슐린 분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그런 증상이 발생하면 안 드시는 게 좋죠. 네, 아, 그렇군요. 그 수술한 다음에 교수님 면담으로 오면은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겠어요? 식사 잘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물어보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덤핑,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내려가서 식은땀 나세요. 이제 그런 거 그걸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 약이 없어요. 천천히 드시는 거 말고 또 두 번째 얘기하는 거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라. 그 얘기 지난번 했던 것 같은데 음식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량 자주 드시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되는 게 환자들이 뭐 나 이제 좀 편해져서 좀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 하죠. 예. 근데 교수님 이게 혈당 같은 것도 인조로 다 만들잖아요. 식도는 어떻게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외부랑 접촉이 돼 있는 장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몸 안에 그냥 깨끗하게 넣어도 되는 거는 인조로 만들겠지만 항상 지저분하게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를 넣어놔도 다 감염이 돼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연동운동을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식도를 제거하고 맨 처음에 재건술을 했던 게 이제 목에서 고무호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제거를 1930년대 했던 사진이 있긴 하거든요. 재건 수술 후에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거는 네. 뭐 생활습관은 별건 없고요. 그냥 그 수술이 잘 돼야죠. 아까 이제 식도암이 사망률도 높고 합병증 발생률도 높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나라 통계는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사망률을 4%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5명 수술하면 한 명이 돌아가시는 거고 합병증 발생률은 뭐 미국이나 일본 데이터를 보면 50에서 60% 이상 발생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 설명할 때 그리고 수술 마치고 나서 환자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아무 문제 없이 2주 내에 집에 가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이면은 정말 확률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자체 합병증이 안 생기려면 거기에는 재건에 관련된 합병증도 다 관련이 있겠죠. 이제 폐암이랑 비슷한데요. 뭐 담배 폈던 분들은 끊고 그리고 운동할 수 있으면 기능적으로 좋게 만들고 그리고 대부분 식도암 환자들은 뚱뚱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좀 잘 드시고 와라. 영양 상태 좋게 만들어라.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뚱뚱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운동 좀 해서 몸 좀 이렇게 날씬하게 만들어서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예.